네, 투자손장법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후에 정보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투자손장법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등을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하고 전략도 함께 짜봅니다.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의 막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는 이슈 정복하기, 월가의 트리플 논쟁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영향력 살펴보고요. 유명 브랜드에서 못지않게 큰 인기 누리고 있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업체 OEM 회사의 승승장구 비결을 밝힙니다. 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정태근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차트리스트 정태근 전문가의 차트로 보는 종목 선정 대원칙 공개합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글로벌 증시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화통신이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정책을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저께 나온 거는 이제 그 2조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75조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화통신에서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을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내용 나온 것 중에는 이제 민간 기업이 철도나 사회 간접자본, 뭐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등에 대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 땡굴뜨게 연기가 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그 경기 부양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그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7%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상당히 좀 악재일 수 있고요. 또 미국 중국 입장으로서는 거의 한 7, 8년을 거의 10%에서 13%의 성장률을 보이다 7% 미만일 경우에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경기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약 4조 위안 정도를 푸른 적이 있었죠. 거의 절반 정도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도 현재 신화통신에서는 찬물을 끼워주지만 결국에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경기 부양책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중국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본다면 결국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신화통신에서는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막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결국에서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신용평가회사인 이건존스가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을 이달에만 해도 벌써 세 번째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22에 이제 스페인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 이제 국채를 매입해달라라고 했는데 22에서 11주 연속으로 국채 매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 상황에서 이곤준스라는 그 신용평가사, 그러니까 미국에는 9개 신용평가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규모 신용평가사인데 이 평가사에서 트리플 V에서 B로 하향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달에는 세 번 하향시켰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 스페인과 그리스를 둘을 봤을 때 스페인이 더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악재는 시장에서 별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 증시는 뭐 2%대 하락을 보였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줘야 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충분히 자세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는 계속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참 많이 했었는데 스페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유로존 잔류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이라면 언제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경제 규모상으로도 본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조업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스페인은 그래도 제조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면 무너지겠거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스페인은 시장 경제 상황, 글로벌 상황이 어느 정도 좋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마도 시장 투자가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아직 않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스페인이 디폴트로 선언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에 충분히 방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보다 그리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특히 시장을 보시면 그리스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리스는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러나 스페인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역시 스페인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본다면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나흘 만에 하락 반전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포인트 좀 만만찮게 빠졌는데요. 코스닥도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자, 무엇보다도 어제 19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서 투자자들을 반갑게 했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다시금 매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기관을 좀 믿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윈도우 드레싱인지 안 되는데, 어쨌든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짤 수가 있죠, 충분히. 그거로 본다면 기관들의 매수세를 꼭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터닝을 할 만한 시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특징은 항상 한 방향으로 매수나 매도를 진행하다가 그 중에서 퐁당퐁당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외국인들이 매수를 장 초반에 했다가 매도로 전환된 길도 또 많았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로 완전히 전환해서 끝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선물을 너무 끌어내려서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끄집어내고 있죠. 그것이 이제 매물 압박을 받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상황으로는 주가를 누르는 그런 역할하지만, 다음에 시장 베이시스가 좋게 되면 이 프로그램 매도가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역시 프로그램 매도라면, 지금의 주가의 눌림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물량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 투자 박재민 PB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연결하기 전에 먼저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상세한 이야기를 듣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8.3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가 빠져있는 1831.55이고요. 코스닥은 468포인트입니다. 1포인트 조금 넘게 빠져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보다도 좀 강한 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게 상당히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속상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박재민 PB 팀장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밤사이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의미는 사실 많이 하락했던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시아 시장 사실 중국의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럽 그 이제 지금 스페인, 그리스, 결국 뭐 포르투갈, 결국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국채 매입도 할 것이고, 이런 루머가 많이 돌았었는데요. 21일에서는 뭐 아니라고 하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또 다시 흘러나오면서 어저께 선반영했던 아무래도 국내 증시 오늘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별로 주체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540억을 거래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20억을 팔고 있고요. 많이 파는 모습이 있죠. 기간은 200억 정도, 순매수 규모가 확실히 어제 대비 좀 많이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27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반면 개인이 어저께 많이 팔았었는데요. 오늘 그 물량은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는지 거래소에서 1484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 153억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주체별로 좀 자세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은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만 팔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학업종, 전기전자업종, 금융업종을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면
운수장비 업종, 기관도 운수장비 업종을 개인만 파는 업종을 외국인 기관이 각각 177억, 95억을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많이 빠졌던 철강 업종 포스코를 좀 사는 모습인데요. 100억 정도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 기관 외국인 전부 다 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운수장비 업종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운수장비 업종만이 전 업종 코스피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잠깐 살펴보면요. IT 하드웨어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인데 개인의 매수세가 이 IT 소프트웨어 업종, 하드웨어 업종만 지금 6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걸 팔고 있고 기관은 거의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기전자, 기타 제조,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좀 이런 쪽으로만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무래도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머지 업종들은 많이 빠지는 모습 가운데 인터넷 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만이 좀 2% 넘는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주체별 속내는 어떨까요? 외국인이 어저께 샀다고 뭐 신문에서도 외국인의 뭐 다시 기한이 왔다, 썸머랠리가 오는 거 아니냐 뭐 기사들이 오늘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00억 시장에서 샀다고 해서 외국인이 샀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참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걸 반영하듯이 우리가 좀 사니까 우리가 사는 걸로 보이냐 이렇게 좀 가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거를 보란 듯이 시장에서 5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물량을 보시면은 어제는 아무래도 비차익 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인데 외국인이 비차익 쪽에서 결국에는 물량이 계속 내뱉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실질적으로 산 건 아니었습니다. 개인 어제 괜히 팔았나 보다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오늘 지수는 역으로 가죠. 아 다시 주서담자 조정 받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간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투신이랑 연기금 보험 쪽에서 펀드 자금들이 좀 몰려오다 보니까 좀 대거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돈 좀 많이 쓴 것 같네. 아 돈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인도 드렉스의 효과도 거의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쉬는 결국에 관망하는 자세로 또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개인 투자자들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투자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좀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의 하락 이유는 좀 전에 뭐 루머가 또 돌았는데요. 루머일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인 결국 방키아 국유화된 은행이죠. 결국에는 구제금융 180억 유로 자금을 마련을 해서 유럽중앙은행 결국 20의 국채 매입을 지난주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미국장 마감 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그런 방키아 지원 계획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유로화가 지금 1.2471불입니다. 1.25불, 마의 1.25불이 결국 깨졌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미국 선물지수도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게 급락 이유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는 제가 계속 늦춰 말씀드렸지만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인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외신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은 포르투갈에서 그리스처럼 뱅크런 그런 현상이 발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뭐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결국 어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이 지금 복병이 저기 속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포르투갈은 배가 다시 순항하려고 하는데 결국 암초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작용이 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악재, 결국 전염이 상당히 그 빠르게 전염이 지속이 되는 그런 시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말까지 결국에는 지금 유가나 금값이 떨어지는 거 안전자산 쪽도 떨어지고요. 유가도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은 결국엔 주식시장도 안 되지만 안전자산 쪽도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만약 양적 완화 정책을 썼었을 때 어떤 인플레를 조장하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 결국 FOMC 6월 19일, 20일 계속 회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럽 그리고 이제 유로존 회의도 6월 29일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섣부르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올라올 때 현금 확보에 주력하시는 투자 전략을 취하시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중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썼었습니다. 기억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였습니다. 1000조, 4조 위안이었는데요. 천조면 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근데 어저께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많이 올랐던 거 중국 결국에 중국 관련주들이 어제 조선업 중이나 기계업 중 많이 올랐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대규모 부양정책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철도나 어떤 인프라 사업 결국 소비 쪽 소비 내수 진작 쪽에 부양책을 쓰겠다는 거고 그 규모는 2008년에 비해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너무 갖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단기 트레이딩은 관련해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로 가져가기 아직 바닥권에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은 맞지 않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입니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지수 반등 시에 주식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상승장에서도 평정심을 갖기,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섣불리 예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훈 연구원은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최희용 대리,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라. 김훈 대표는 전일 상승 제한, 대표주, 상승 따라 매수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보수 분위기고요. 네, 관심 업종은 박성일 연구원은 정유화학 건설업종 반등 시에 매도해라. 네, 박소영 대리 화학정유 자동차주 분할 매수. 신용훈 연구원 석유화학업종 분할 매수 유효. 최희용 대리 정유화학업종 분할 매수. 김훈 대표 IT 부품주 산업소재 오전 저점 부근에 단기 매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교보증권 강서 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락세로 돌아선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15포인트대로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어제 뉴욕 증시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완화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지수는 어제 시장에 선 반영됐던 모습으로 금일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의 장대 양봉으로 인해 벌어진 오일선과의 이격을 메꾸는 흐름인데요. 어제의 상승폭이 일정 부분 반납되고 있긴 하지만 오일선이 11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양이 나온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종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동안 단기간 낙폭이 컸고 유로존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조정이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기엔 부담이 없어 보이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석유화학업종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등등의 이제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주시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참고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최근에 낙폭이 심했다가 단기 바닥을 다지고 있는 석유화학업종인데요. 그중에 호남석유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는 지난 2월 6일에 비해서 35%가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더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관에서도 그동안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최근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순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기관이 218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기간으로는 이틀 연속 순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은 기관보다 조금 더 호의적인데요. 최근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호남석유만큼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15호 거래일 중에 무려 12일을 호남석유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기관과 비슷한 규모인 207억 원을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그 석유화학 업종이 바닥을 쳤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그 뷰가 많지만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대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26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3만 7천 원 정도로 잡아놓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교보증권의 신용훈 연구원이 호남석유 등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핫이슈 살펴볼까요? 이슈 정복하기에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와 증시 흐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트리플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경기 부양, 인플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봅니다. 태광 실업과 같은 OEM 업체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화장품 OEM 회사인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도 중국 시장에 안착했죠. 이들 업체들 분석해보겠습니다. 중독성이 강해서 악마의 게임으로 불리던 미국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3가 국내 IT 산업을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이 발주한 선박의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 조선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헐값에 팔려고 해도 새 주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조선사들의 하소연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지점의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월가의 최대 관심사로 요즘 트리플 논쟁이 떠오른다고 하죠. 앞으로 증시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좀 트리플 논쟁 참 어려운 말인데요. 네.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총선 결과가 좀 기초고 하고 있습니다. 우파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 찬성, 유로존 존속을 좀 주장하고 있고 좌파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 반대를 하고 있고 유로존 탈퇴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쪽 총선에 대해서 좀 그 지지도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유로존과 월가에서는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논쟁이 이제 트리플 논쟁인데요. 첫 번째 논쟁이 이제 재정정책 우선순위를 적자 축소와 경기 부양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논쟁은 그 통화정책 대상의 자산시장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네. 첫 번째 논쟁에서 이제 적자 축소와 재정정책 우선순위를 내세우는 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독일입니다. 이른바 베를린 컨센서스로 유럽 위기를 풀어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보다 이제 그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야 위기 발생 후에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 재정 여건을 개선해서 균열된 유럽 통합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 경기 부양 정책이 현재 정책 성공을 확인되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를린 컨센서스의 철회 내지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 논쟁은 통화정책 관할 범위에 이제 증시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 여건을 포함시킬까에 대한 여부인데요. 오직 실물경제 여건만 고려한다는 그리스펀 독트린과 자산시장 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버냉키 독트린 논쟁입니다. 통화정책 대상 논쟁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그리스펀 독트린보다 자산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버냉키 독트린 쪽으로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대상 논쟁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여전한 불안한 그 부동산 시장 등을 감안해서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2014년까지 장기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 연방준비기금의 이제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란 중앙은행의 그 인플레이션 논리를 어느 정도 목표에 이제 논의냐가 문제인데요. 상한선을 높이는 쪽의 주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대 입장 탄력받은 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채가 축소되고 저축이 제고되면서 경기를 침체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상한선을 높이면 안 된다는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논쟁이 경기 부양, 금리 주시장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핵심이므로 시장에 좀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브랜드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 OEM 상품들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 그 최근 그 태광 실업이 수출입 운행의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히든 챔피언 지원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태광실업은 이제 지난해 6,200억 원의 매출의 영업이익도 240억 원을 낸 알짜 기업인데요. 신발을 만들지만 세계 1위 스포츠 용품 업체인 미국 나이키의 주요 OEM 업체 중 하나로서 나이키 워킹화의 디자인과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태광실업과 같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그러니까 OEM 업체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가 없지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지만은 그 메인 업체가 성공함으로써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를 좀 말하고 있는데요. 태광실업과 함께 히든 챔피언 기업에 선정된 상신 INC도 신발 분야 대표적인 OEM 업체로 꼽힙니다. 상신 INC 역시 나이키 신발 제품 OEM 하고 있고 지난해 7,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수출입 은행은 두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키 측으로서 디자인 개발과 생산 방식 혁신 등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향후 3, 4년 안에 매출 1조 원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그 선정 배경을 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좀 더 알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중에 패션업계에 있는 그 영어무역과 한세실업입니다. 영어무역은 이제 국내 아웃도어 1위인 노스페이스와 이제 나이키 등 40여 개 그 스포츠 아웃도어 업체들 제품 납품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 역시도 세계 3대 SPA로 꼽히는 유니클로와 자라, H&M의 거래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지난해 9,72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보다 29.7% 늘어난 2,351억 원의 매출을 좀 달성을 했는데요. LG 패션과 함께 한선 베이직하우스 그 등의 이제 브랜드 패션 업체보다 오히려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계를 좀 돌려보면은 한국콜모와 코스맥스가 있는데요. 국내 OEM의 양대 축으로 국권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설립 당시부터 OEM으로 출발했으며 최근에는 중국 내 OEM 사업까지 좀 본궤도에 오르면서 중국 내수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브랜드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현지 기업만 고객으로 확보하면 즉각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주가도 실적과 함께 우상하고 있는데 꾸준한 제품 개발과 기술 개발이 있다면 지금 같은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즘 게임 매니아들 사이에서 디아블로3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우스갯소리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 직장인들을 보면은 밤새 이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 게임이 국내 IT 업계 미치는 반사 이익도 크다고 합니다. 예,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지1이나 리니지2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 PC를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돼서 전 세계의 PC 교체 수요가 좀 일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대형 게임들이 없어서 열풍이 없었다가 디아블로3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만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미국 브리자드사의 역할 분담형 게임, 그러니까 RPG 게임으로서 국내 IT 산업을 살리는 효자노로서 좀 하고 있는데요. 28일 그 관계업계 따르면 컴퓨터 판매점과 PC방,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된 디아블로3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630만 개가 팔렸고요. 단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게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덕분에 PC 및 관련 부품 매출이 껑충 뛰었는데 이용자들이 이제 디아블로3에 이제 좀 더 화려한 그래픽과 빠른 속도를 들기 위한 그 PC를 통째로 바꾸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을 교체하고 있는데 롯데마트가 밝힌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디아블로3 출시 이후에 15일부터 24일까지 PC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 부품도 판매량이 늘었는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5월 그 PC 부품이 비수기지만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와 그래픽 카드가 판매량이 최소 30% 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박 게임이 없어서 하인기에 놓여있던 PC방도 좀 덩달아 신이 났는데 PC방 전문 업체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27일 기준 디아블로3의 PC방 점유율은 35.2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C방 고객 10명 중 3명이 디아블로를 하는 셈인데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면서 전역에 있는 그 PC 매출도 좀 PC방 매출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자드의 디아블로3 출시 광풍에서 주가가 하락했던 NC소프트사의 브레이드 소울도 이러한 바람을 이어서 나올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해운 시황이 악화되면서 선박 인수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조선업황에 특히 직격탄을 가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유럽발 그 금융 위기가 역시 그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해운 업종에 대해서도 역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주가를 보게 되면 다행히 이제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내용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승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주지수와 인도지원 물량이 좀 늘어나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헛값에 팔려고 해도 세주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제조사들의 현재 어려움입니다. VLCC 시장 가격은 척당 약 9,500만 달러 수준으로 2007년보다 40% 급락했는데요.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 그리스 트로전 마린이 인수를 포기한 57,000 DWT급 벌크선 세척을 재매각을 했습니다. 2010년 척당 4천만 달러의 그 수준 선박으로 재매각 가격은 40%가량 낮은 2,500만 달러를 알려졌는데요. STX 관계자는 선수금을 절반가량 받았고 트로전 마린 측에서는 취소했다는 추가 비용도 부담해서 손해는 거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 전량도 일단 좀 빨간불인데요. 해운사들이 선박 인수를 포기하는 것은 이제 공급과잉과 경기 부진에 따른 이제 운임 하락으로 운영 선대를 늘릴 여력이 없었던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선사들이 선수금 지급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황이 어려울 때 요청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침체와 이제 수익성 악화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선박 금융의 80% 가량을 담당하는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와 해운 시황 악화가 맞물려서 인도 연기가 많아진 부분이 국내 선박 업계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조선주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좀 더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낮아진 PBR과 고부하 가치 선박,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드리쉽 등의 이제 강제국 국내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한 LNG선 수요 확대, 그리고 셰일가스 등 복합 화력 발전에 이제 경쟁력 있는 조선사들한테는 지금 위기가 미래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한테 좀 매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 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지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나라 증시 또한 1% 가까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독 상하이 종합 주가에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0.28% 하락한 2,382.9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좀 출현이 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장중 낙폭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모습을 보이면서 2,350에서 2,40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결국 중국 정책에 따른 움직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와 인프라 투자 확대 를 비롯한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을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해서 1,700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보존형 주택사업도 780억 위안의 자금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경기 부양 정책 또한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긴축 기조가 완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완화가 없을 경우 중국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결국 중국 증시가 긴축 기조를 완화시킬 거라 기대감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결국 중국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 증시의 상승폭이 작았었던 만큼 하락폭 또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인 요소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선박 수준 50%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박 업종에 대한 부담감들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봉토지수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결국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재정 정책이나 경기 부양책을 내놓
잘못 것이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2350선에서 하방 경직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2350과 240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락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증시를 살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일단 차트 얘기를 많이 드렸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EMBL 스프레드라는 어떤 시장 지표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환율과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주가 조금 증시와 조금 틀리게 방향을 타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되는 내에서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좀 보지 못한 어떤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핵심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간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좀 시작을 좀 서둘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EMBI 스프레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EMBI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채권 지수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죠. 코스피가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이었던 평균치를 낸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EMBI도 어떻게 본다면 EMBI도 마찬가지로 그게 연장선으로 봤을 때 신흥국 채권들이었던 평균치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제가 보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 제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EMBI 스프레드 확대가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확대가 된다면은 신흥국의 어떤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스프레드가 축소가 된다면은 신흥국들의 위험도가 감소하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신흥국가들의 위험도가 그만큼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흥국 투자에 대한 위험도, 그러니까 신흥국가들이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신흥국가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 신흥국가들을 투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증가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레드 축소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화면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죠.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을 때 신흥국들의 위험도가 감소, 즉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을 땐 신흥국에 투자를 할 때 대한 어떤 위험도가 감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려봐야 어렵겠지만은 즉 핵심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느냐 하락을 하느냐 그 부분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부분을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쪽 화면 같이 보실 것 같은 이거 같이 보면서 요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은 신흥국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 축소가 되면은 신흥국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 작년 8월 달에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을 때 시장의 위험도가 상당히 크게 올라갔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EMBI 스프레드가 위쪽으로 크게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인데 시장이 급격하게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다음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EMBI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니까, 즉 신흥국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반등이 좀 막 이렇게 좀 가파르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완만하게 나왔죠. 어쨌든 스프레드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잠시만요. 이게 종합주가 시장이 파란색 선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 일단 보시지 마시고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EMBI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은 시장이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지만은 EMBI 스프레드가 축소가 된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환율과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EMBI 스프레드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신흥국에 어떤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다는 얘기인데 자, 신흥국 투자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 그리고 투자 자금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신흥국을 투자할 때 어떤 실물 자산을 투자하겠지만은 실물 자산 어떤 부동산을 제외하고요. 동산을 제외하고 채권 민법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채권 있죠. 채권은 즉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신흥국의 어떤 실물 자산 투자 말고 어떤 자금으로 돈으로 투자할 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그리고 투자 자금을 더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면은 자 화면 지금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요. 자, 달러 캐리 트레이드 봐, 화면 지금 나오고 있죠. 제로 금리의 달러를 조달을 해서 원화라든지 호주 달러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들어보셨죠. 그렇듯이 보자. 엔화 자금도 지금 현재 0.1%죠. 0.1%의 쌍금리. 그리고 달러도 마찬가지로 0%에서 0.25% 거의 제로금리죠. 근데 이 제로금리 자금을 조달해와서 원화가 지금 한국은행 그 금리가 얼마입니까? 3%죠. 그리고 호주 달러가 지금, 호주의 중앙금리가 몇 퍼센트죠? 4.5%라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나가 있듯이 달러를 빌려와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수익, 그러니까 달러는 현재 그 이자가 작지만은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 호주 달러는 지금 원화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달러 뭐 이게 엔이 될 수도 있고 달러 될 수 있듯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국 투자를 할 때 이런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리고 엔 캐리 트레이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어떤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신은 달러 자금이 어떤 그 신흥국가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달러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시장에 달러가 풍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국 통화는 시장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왜? 달러를 들여와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달러를 들여와서 우리나라 원화를 투자를 한다면은, 달러를 원화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환율이 그만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왜 들어옵니까? 물론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수익을 얻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죠? 환차익이라는 부분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원화 절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서 환차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환차익,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유 채권에 대한 가격 차익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채권에 투자할 때는 채권 이자 수익도 있게 되지만은 채권 매매 차익도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달러라든지 그리고 분투채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메리트가 발생이 됩니까?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채권 매매를 할 때 채권 그 이자 수익보다는 채권 매매를 통한 어떤 수익을 더 극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라든지 투자 자금을 하려고 되는데 이 채권 투자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권 투자를 보게 된다면 어떤 말이냐면 채권은 즉 현금이고 현금은 그 나라 통화라는 얘기입니다. 통화 이해되세요? 채권은 현금이고 통화. 그러니까 EMBI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위험도가 그만큼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채권은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채권, 현금 그리고 그 전에 보셔야 될 부분이 신흥국 채권은 금리가 높습니다. 왜? 선진국 채권보다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 채권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채권 현금 통화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즉 이 채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건 무슨 말일까요? 현금이죠. 통화가 원화죠. 원화고 채권이죠. 통화가 채권이고 채권이 통화라 말씀드렸듯이 원화란 수요를 말씀했죠. 그러면 원화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채권 수요 증가 원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즉 환율이 절상이 된다. 환율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볼게요. 지금 현재 달러 수요 그리고 분투채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우리나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쪽에 채권 수요가 그만큼 감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달러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돼요? 달러가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시장이 많이 풀리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한다는 얘기 되겠죠.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연결시켜서 볼게요. 채권하고 현금 통화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채권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저하, 즉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환율이 1,100원대에서 1,200원까지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죠. 자, 주식 투자할 때 DR이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쨌든 원화가 필요합니다. 달러에서 원화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원화에서 달러를 바꿔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수요 마찬가지로 통화 가치,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원화 시장이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환율이 절하가 되면서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그 추가락이 제한이 어쨌든 그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이게 코스 그 흐름인데 그 화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최근에 자, 그 파란색 선이 환율이고요. 이거 화면이 잘 안 보이겠네요. 그 화면 좀 연결시켜 좋겠네요. 파란색 선이 환율이고 핑크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피가 내려갈 때 환율이 급등하죠. 그리고 환율이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우상향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니까 환율이 동반적으로 올라가죠. 즉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빠져나가고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원화 수요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 생각해볼게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달러가 들어오게 되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투자 매매는 이런 환차익을 노리는 매수라는 겁니다. 자, 2007년도에 외국인들이 2000포인트까지 갔지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 팔았죠. 왜? 환율이 900원대에서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식형 펀드 자금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환율과 코스피는 반대의 연관성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최근에 와서 그 시장은 1780포인트에서 하향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펀더멘탈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안전자산, 그러니까 즉 달러 그리고 분투에 대한 선호현상이 너무나 극에 달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흥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EMBI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신흥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환율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시장이 지금 안 좋죠. 조금이라도 위험한 신흥국 채권이 아닌지 신흥국 어떤 주식 투자를 현재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그리고 분투제로 너무나 집중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1185원까지 현재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어떤 그 화면을 다시 볼게요.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화면 보게 된다면은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다면은 자, 최근에 와서 요 분홍색 선이 그 화면을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지금 현재 환율은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은 현재 아래쪽을 지켜주고 있어요. 아래쪽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가장 우측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분홍색 선인 주가의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신흥국에서 더 이상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환율과 EMBI 스프레드 연관성, 이 15분 강의 통해서 좀 힘들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EMBI 스프레드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흥국 채권의 신흥국,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그 나라 어떤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EMBI 스프레드하고 환율하고 같이 보시면은 시장에 보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5분 강의라 해야 될까요? 강의를 보고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 EMBI 스프레드를 제외하고 이 내용에 관한 부분, 환율과 EMBI 스프레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우실 텐데 반복 그리고 복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OD 재방송 꼭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 복습을 하면서 다시 카메라를 스튜디오 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동성 앵커님. 네. 자, 정태호 전문가님께 그것이 알고 싶다.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게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이게 듣다 보면서도 이게 알듯 하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번 좀 다시 되돌려 보기로 좀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서 많이들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패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투자 손절법 블로그가 탄생했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주식 자료, 방송에서 미처 못한 이야기들, 조금 전에 또 정태근 전문가께서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들 한번 들어가지고는 조금 이게 긴가민가 하는 내용들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보다 더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많이들 들러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탄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